안녕하십니까. 융합전자공학부 22학번 박한솔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할 내용은 함수와 미분입니다.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해 정리하고 두 번째로 미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란? 함수란 수학에서 함수는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한 원소가 정확하게 배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집합 X는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하고 집합 Y는 함수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함수는 주로 F, G 또는 H와 같은 문자로 표기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빨간색 부분이 X 정의역, 여기 파란색 부분이 Y 공역, 여기 노란색 부분이 FX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집합일 때 각상은 평면에 있는 한 점의 데카르트 좌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며, 그래프는 함수를 설명하는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함수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로 연속성입니다. 함수가 어떤 한 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고 두 값이 같으면 함수는 그 점에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로 합성입니다. 두 함수 f와 g가 있을 때 함수 f의 공역과 함수 g의 정의역이 같을 경우 두 함수를 합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사입니다. 전사는 원소 X를 Y의 모든 원소에 연결하는 함수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하나 이상의 원소 X가 동일한 Y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때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다음은 단사입니다. 단사는 치역의 각 원소에 하나의 X만 연결되는 함수의 성질입니다. 두 함수 F와 G가 단사 함수일 때, 두 함수를 합성한 함수도 단사 함수입니다. 다음은 전단사입니다.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같고 각 원소 X가 Y의 모든 원소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함수는 전단사 함수입니다. 함수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항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다항식의 값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 fx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모든 x항들에 대해 n은 자연수이고 실수 a는 계수라고 하며, fx는 n차 다항 함수라고 합니다. 최고 차항의 계수의 부호에 따라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초월 함수입니다. 초월 함수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곱근과 같은 대수적인 연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함수입니다. 초월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쌍곡선 함수 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수 함수입니다. 1이 아닌 양수 a와 변수 x에 대하여 f(x)는 a의 x승꼴로 나타내는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A가 1보다 클때 X의 값이 증가하면 FX의 값도 같이 증가하고, A가 0부터 1 사이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FX의 값은 감소합니다.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이며, L은 Y의 역함수로 주어지는 지수 함수는 E의 X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며, 지수 함수의 꼴이 fx는 a의 x승인 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는 로그 a의 x꼴로 나타내며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로그 함수에서 a의 값이 범위가 1보다 클때 로그 함수는 증가하고, a의 값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는 감소합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란 직각 삼각형의 각도를 두 변의 길이 비율과 연관시키는 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가장 단순한 주기함수 중 하나입니다. 현대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으며, 이들의 역수는 각각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입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이고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제가 지금 A, B, BC, AC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AB가 빗변이라고 하고 여기 BC를 대변이라고 하고 여기 AC를 이웃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변수 함수입니다. 다변수 함수란 둘 이상의 독립변수가 있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함수는 하나의 독립변수인 x가 있고 y라는 하나의 종속변수가 있는 일변수 함수입니다. 예시로 가져온 함수 z는 두 개의 독립변수 x, y를 가진 이변수 함수입니다. 다음은 미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이란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어떤 함수의 미분이란 그것의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삼각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하는 점에서의 도함수 값과 같습니다. 미분은 미분 가능 함수 F에 그 도함수 F'을 대응시켜주는 선형 작용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 F의 도함수는 F의 순간 변화율을 가지므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x의 값에서 f'x의 값이 존재한다면 함수 f를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f'x를 f의 도함수라고 하고 dx분의 df 또는 dx분의 dfx 등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분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은 독립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비로소 주로 함수에서 두점 사이의 기울기로 이해됩니다.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적용하여 순간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정의됩니다. 다음은 선형성입니다. 수학적 용어로 분류하면 미분은 선형 연산자입니다. 이것은 두 함수 합의 미분을 구할 때각 함수의 미분 값을 따로 구하여 더하는 것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함수 앞에 상수 k가 곱해져 있을 때 함수 kf의 미분은 함수 f를 미분하고 여기 오타가 났는데 그 결과에 f를 곱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라 k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 다항식과 테일러 급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점 x 근처에서 이 함수의 접선은 1차 함수로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함수와 가장 유사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여기 오타가 또 났네요. 3차 함수 등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함수를 테일러 다항식, 분사 다항식 또는 테일러 전개라고 합니다. 함수 y는 fx가 x는 a에 대해서 한없이 미분 가능한 경우 테일러 다항식을 차수와 무관하게 반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한급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x는 a에서 함수 y는 fx의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